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종이접기 교육협회장 오영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동영상 강의로 지난 1월에 만났었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형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강의가 갖는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언젠간 직접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적 학습을 담은 종이접기 수업은 일반 작품을 완성하는 수업에 비해서 그 내용 선정에 있어서 체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드렸던 말씀은 도형 중에 가장 기본인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정삼각형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제목이 색종이 등분과 단위 분수 그리고 단위 넓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주로 색종이 정사각형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단위 분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분수를 들어가기 전에 분수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로서 1보다 항상 적습니다. 이것이 분수고요. 자, 그러면 곧 여기 프린트에 적혀 있듯이 단위 분수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수 종류 중에 한 가지로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분자가 항상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수 종류가 뭐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 속에 이미 답이 두 가지나 있어요. 단위 분수는 진분수이기도 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답이 진분수, 분수의 종류를 얘기하자면 진분수, 단위 분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잘하는 가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분수.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이네 가지 중에 오늘은 단위 분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종이를 접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료 준비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재료 중에 6cm 색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cm 색종이 옆에다 두시고 또 기존에 갖고 계시는 색종이 15cm, 7.5cm 풀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다면, 자, 6cm 중에 색깔은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일단 빨간색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6cm. 자, 6cm짜리 색종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2분의 1로 한번 나눠볼게요. 2분의 1로 저는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직사각형 두 개가 됐죠? 물론 삼각형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어요. 네, 직사각형 두 개로 나눈 것을 자, 여기다 네모 칸에 붙일까요? 자, 여러분들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거기다가 두 칸으로 나뉘었잖아. 1보다 작잖아요. 한 장보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붙여주세요. 자, 2분의 1로 나눠서 붙여봤습니다. 물론 나누는 방법 또한 가지 있는 거다 아시죠? 삼각형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직사각형 2분의 1로 나눠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오른쪽 칸에는 네 칸으로 나누어서 붙여볼까요? 한번 접고요. 한번더 접으면 네 칸이 됐어요. 자, 네 칸이 됐습니다. 여기다 붙인다면 4분의 1이 네 개가 나오겠죠? 자, 4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자, 이게 지금 우리가 2분의 1, 4분의 1, 두번 써봤는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써주시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이아몬드 표를 놓고
4분의 1로 나뉘어진 색종이 속의 정사각형의 개수는 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네 칸으로 나눠보니까 정사각형이 몇개 보여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네 개일까요, 과연? 잠깐. 자, 그러면 전체 큰 정사각형 하나, 작은 거네 개. 그래서 개수 몇 개예요? 다섯 개가 되겠어요. 다섯 개.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빈 칸을 또 채워볼게요. 지금부터. 자, 색종이를 요 왼쪽 칸은 3분의 1로 나누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정사각형 색종이 한 장을 한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3등분. 정확하게 3등분 하는 방법이, 자, 한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3등분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좌로 점 찍는 거가 정확하겠죠. 그러나 좌 없이 3등분 하는 방법. 자, 여러분, 수직선 하나 접겠습니다. 수직선 하나 접고요. 자, 도를 펴요. 자, 그럼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여러분들 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필로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여기 90도 꼭지점을 이 위에 가서 딱 만나게 해준다면, 자, 오른쪽에 여기 주황색과 제 종이 경호를 보면 주황색과 흰색이 만난 점이 있지요. 그 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돌려서 표시점에 맞춰 접고요. 맞춰 접고요. 또 돌려서 맞춰 접는다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3등분이에요. 자, 3등분 방법 아셨을까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3등분 했더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긴 직사각형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이 색종이 한 장의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어요. 3분의 1, 3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나, 둘, 셋을 적어봤는데 그대로 분자가 계속 1이죠. 그래서 이게 다 단위 분수예요. 자, 그럼 단위 분수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을까요? 무한 되겠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칸에는 몇 등분을 해서 붙일까요? 위의 경우에 규칙에 따라서 보면 2등분에서 4등분으로 갔어요. 2등분에서 4등분 갔는데 요번엔 3등분에서 이쪽 가로 변을 또 3등분 한다면 몇 칸이 될까요? 여러분 나눠 보세요. 자, 저도 아까 했던 3등분 그대로 수직선 한번 접고요. 그 수직선 끝에 이 90도 색종이를 만나게 해주면 여기 색깔과 흰색이 만난 점, 그 점이 3등분 점이라고 그랬어요. 한 변에. 자, 그럼 그걸 맞춰서 접고요. 이쪽도 맞춰서 접고 3등분 됐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가 똑같이 하면 되지만 요번엔 이런 방법도 있겠어요? 여기 삼각형을 한번 접고 여기를 표시를 하겠죠.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밑에 밑변을 갖다 붙이고 그대로 해주면 여러분 펴볼까요? 몇 개로 나뉘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늘은 9분의 1을 다 쓰지 말고 한 개만 쓸까요? 9분의 1. 자, 9분의 1. 자, 이것도 빈칸에, 여러분들 빈칸에 딱 붙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발견을 할게요. 규칙. 자, 여기 9개로 나뉘어진 색종이 속에 정사각형이 몇 개예요? 아까는 세기 쉽죠? 하나, 둘, 셋, 넷, 전체 다섯 개. 요번에는 살짝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제 건에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선명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9개예요. 자, 그럼 이 안에 정사각형 몇 개예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눈에 띄죠? 전체 아까와 똑같이 10개죠? 자, 그럼 이번엔 넘어요. 11개, 12개, 13개. 1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5개. 자, 그러면 여러분, 2등분과 3등분은 가장 기초적인 등분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지금 본 내용 중에 이 3등분
등분하는 법, 자 필요 없이 하는 법 중요하고요. 또 이거를 가로 다른 변을 또 등분했을 때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제가 규칙을 쓸게요. 자, 이렇게 2등분일 때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4는 5가 돼. 되겠죠? 자, 이게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규칙. 이거를 규칙으로 본다면 밑에는 어떤 규칙일까요? 세 칸이죠. 아까는 두 칸이었는데 세 칸이니까 1의 제곱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전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긴 두 칸이었죠. 2의 제곱. 플러스 이번엔 세 칸이에요. 하나, 둘, 셋, 3의 제곱. 은 1 더하기 4 더하기 9는 14. 세볼까요? 아까 세봤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규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2등분, 3등분은 엄청 간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 발견하기 전에도 쉽겠으나 이게 4등분이 되고 5등분이 되고 6등분이 되고 이렇다면 이거는 그때는 이 규칙을 모르면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고 자, 이번에는 1페이지 거가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4분의 3, 일단 색종이 한 장으로 4등분을 할게요. 아까 해봤죠? 한번 수직선 접고 두번 수직선 접어요. 자, 이렇게 네 칸이 나왔죠? 네 칸이 딱 나왔습니다. 제 거는 자, 이렇게 네 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문제 제기를 4분의 3을 두 개의 단위 분수로 표현해 보자. 4분의 3이면 요거하고 요거죠. 자, 이쪽으로 빗금을 긁을까요? 이렇게. 좀 약간 표시되게. 자, 이렇게. 자, 답이 벌써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답이 나와 4분의 3을 두 개의 단위 분수. 단위 분수가 뭐냐면 분자가 항상 1이에요. 자, 일단 이거를 움직이지 않게 여기다 붙여보고. 자, 여러분. 4분의 3이라고 하지 말고 두 개의 단위 분수를 표현할 거예요. 자, 이게 요만큼 2분의 1이죠. 2분의 1. 또 요만큼 얼마예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2는 며칠까요? 이거 보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게 도대체 단위 분수라는 건 무엇이며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분자는 항상 1인 거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양을 표시할 때. 그래서 이것을 4분의 3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5분의 1은 뭘로, 5분의 7은, 5분의 4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거를 표시할 때 단위 분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분의 3 단위 분수 쉽게 표현이 되죠? 그 책종이로 접어서 확인을 하니까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3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밑에 칸으로 가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삼각형으로 8등분 하기. 저는 편의상 약간 큰 색종이를 한번 써볼게요. 편의상. 여러분들은 6cm를 사용해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색종이 한 장을 8등분 하기. 자, 그러면 저는 15cm로 여러분들은 준비된 6cm로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색종이 한 장을 8등분 삼각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대각선 두 개. 여러분, 삼각형 속에 대각선 몇 개 있어요? 아무리 봐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이제 다각형으로 갈 때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또 어떤 규칙을 발견을 해서 규칙을 알고 있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두 개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직선을 하나 접을게요. 수직선 한 개, 두 개. 이 사각형 안에 수직선은 무한대로 많지만 중앙에 있는 두 개를 접었어요. 자, 그랬더니 직각 2등변으로 1, 2, 3, 4,
5, 6, 7, 8, 8개 삼각형으로 나뉘었어요. 그죠? 8개 남았는데 제가 옆에 문제 제기를 8분의 7을 3개 이상의 단위 분수로 표현하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일단 이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 8분의 7을 다 감추고 8분의 1만 남은 삼각형을 우리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거 한 개만 남기고 한번 삼각형을 접어볼까요? 8분의 7이 다 속으로 들어가고. 자, 여러분들은 6cm짜리로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색종이로 일단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방석접기를 먼저 하세요. 방석접기를 하시고서 자, 이거를 그대로 안에 정사각형의 대각선 하나, 두 개를 접고 나서 삼각주머니 형태로 접겠습니다. 삼각주머니 형태로. 자,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자, 이렇게 되고서 요 안으로 주머니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7은 다 들어가고 8분의 1만 남은 삼각 주머니가 됐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 건데요. 우선 자, 이거 8분의 7을 여기다가 6cm짜리 색종이로 접은 것을 하나 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색깔을 좀더 화려하게. 대각선 두 개. 대각선 두 개. 그다음에 수직선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랑 접어본 거는 이 중에 이거 한 개. 8분의 1. 요것만 남기고 전부 속으로 들어간 삼각주머니를 만든 것이 이렇게 삼각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를 가위로 요렇게 자른다면 작은 직각 삼각형이 8개가 나오겠죠? 그러나 가위로 자른 거의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입체감이 없다. 우리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입체감이 있는 반입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 주머니 요것을 8개를 접을 거예요, 여러분. 자, 8개를 접을 동안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개를 접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되도록 8장을 접었어요. 두 가지 색깔을 접었는데요. 자, 일단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로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개를 다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이미 8개 다 있잖아요. 그 다음 맞추기만 하면 되죠. 여기서 딱 맞추기만 하면 8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거를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제가 새로운 문제를 드린다면 자,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맞춘 요 정사각형을 뒤집어 볼까요? 옆으로? 자, 뒤집었을 때는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으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싹 뒤집어 봐요. 옆으로. 싹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됐다면 이걸 옆으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또요 모양을, 이 모양을 또 그대로 뒤집었을 때는 어떤 게 될까요? 그대로, 자, X축에 걸쳐서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모양을 뒤집어서 또 옆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에요. 금방 이걸 옆으로 살짝 뒤집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 모양 이것도 그대로 옆에 여러분들 자리 잡아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옆에 거요 노랑색과 분청색의 삼각형 8개로 정사각형 만든 거는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된 거를 싹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모양을 90도 회전하면 이 색깔로 되고, 이거를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90도 회전한 거고, 이거는 옆으로 뒤집거나 뒤집은 거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게 뭐죠?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교과서에 나오는 뒤집기와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건 거울 비축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를 그대로 거울을 놓고 비치면 이 상태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를 8개 직각 이등변으로 정사각형 만들기. 자, 해서 옆에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제가 두 개를 제시해 놨는데 두 개를 자, 지금부터 함께 해결할게요. 자, 그럼 위 색종이 크기 8개를 접거나 올인 후 8조각 모두를 사용해서 육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게 이미 그림을 그려줬어. 사실은 안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친절해서 그렇긴 하나.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이거 제 거가 큰 이유는 저는 7.5를 사용해서 그래요. 여러분, 6cm를 사용했다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대로 아래로 이동해서, 그대로 아래로 이동해서 두 개를 붙이고, 그대로 이동을 하든 뒤집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옆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육각형이 될까요? 자, 얼른 해결이 안될 때는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저도 해결이 빨리빨리 안 돼서, 자, 이렇게 되나? 잠깐,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모양, 이렇게.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육각형이 됩니다. 직각 이등변, 색종이 한 장, 8등분 한 걸로 이렇게 육각형 만들기가 제가 그림 아웃라인을 제시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한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등분한 거를 다른 도형으로 바꿔보는 것. 그러나 다른 도형을 바꿔볼 때 어떠한 문제 해결을 더 위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문제만 하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발상적인 학습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이접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게 훌륭한 수학적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도형으로 규칙에 의해서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육각형, 정육각형 아닙니다. 해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했던 요거 봐주세요. 8등분한 1, 2, 3, 4, 5, 6, 7, 8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럼 문제는 8분의 7, 1, 2, 3, 4, 5, 6, 7. 8분의 7을 3개 이상의 단위 분수로 표현하기. 할수 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의외로. 색종이를, 이래서 색종이를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구체적이라서 굉장히 어떤 때는 즐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럼 2분의 1. 2분의 1만큼 4가 2분의 1이에요. 색종이 한 장에 2분의 1. 그 다음에 5, 6은 4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럼 7번은 8분의 1이에요.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7은 8분의 4 더하기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7. 자,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5학년, 6학년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단위 분수, 단위 넓이가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외우려면 어렵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기초로, 아, 이렇게 해서 다각형으로 출발을 하겠구나를 알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본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2페이지까지 완성했어요. 그죠?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자, 여러분, 3페이지에는 색종이 16등분 써놨어요. 제가 색종이 16등분 써놨는데, 16등분 써놨습니다. 16등분 어떻게 할까요? 자, 너무 쉽죠? 우리 문잡기 좋아해요. 우리 종이잡기 하는 분들. 기본형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자, 문잡기 하겠습니다. 피고 반대편도 문잡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다 붙여준다면 색종이 16등분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일단 그럼 32등분부터 해볼까요? 32등분. 32등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전히 문잡기를 하고요. 자, 32등분하고 64등분하고는 다르겠죠, 화면이. 자칫 64등분 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자,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16등분을 했는데, 이번엔 32등분을 하라고 그래요. 가운데 한 번씩만 더 선을 넣어주면 몇 등분이 될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2등분이 되겠죠. 자, 선 한 번 더 넣은 걸 여기다 붙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32등분 한 거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32등분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아까 제가 문제에서 규칙을 발견했잖아요. 이 16등분 안에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몇 개 있을까요? 아까 규칙 말씀드렸어요. 규칙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왜 4예요? 1은 항상 출발선이고요. 1, 2등분, 3등분, 4등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은 30이에요. 이 안에 정사각형이 30개. 우리 한번 세볼까요? 이 30개쯤 되면 이 공식에 의해서 확정을 짓고 나서 확인을 해야지 그냥 세다 보면 이게 맞게 되는 확률은 거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 30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전체 하나 있어요. 전체 하나. 그 다음에 2의 제곱 하나, 둘, 셋, 넷 나와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몇 개 나와야 될까요? 9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나오고요. 15.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더 나와야 되냐면 세 개짜리.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오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16은 이게 16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30개. 되실까요? 자, 세 개짜리가 네.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자칫 간과하고 지나가게 돼요. 자, 30개. 자, 그럼 오른쪽 32등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선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아까 같이 31분의 32니까 요거 하나만 빼고 요 직사각형 한 개만 빼고 나머지 31분의 32를 서로 다른 단위 분수의 합으로 다섯 개나 되는 다른 숫자로 31분의 32가 아니라 2분의 1로 뭐하고 다섯 가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적어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2분의 1, 2분의 1만큼 반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반. 반이에요. 그죠? 여기서 반 이만큼. 이게 2분의 1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이만큼 들어가죠? 벌써. 그 다음에 8분의 1 여기서 이만큼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은 32분의 16, 32분의 8, 32분의 4, 32분의 2, 32분의 2은 32분의 31. 되시겠습니까? 종이접기 수업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저 수학 공부 같긴 해요. 그러나 이게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색종이를 친절하게 우리 함께 해보니까 종이접기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위 분수는 무엇인지, 정사각형이 나뉘어졌을 때 정사각형의 개수가 무엇인지, 또 거기서 나온 분할된 도형으로 다른 도형으로 가보기,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단위 넓이를 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아까는 단위 분수였는데 이번엔 단위 넓이예요. 자, 한번 거기 써있는 거 읽어볼까요? 일정한 도형이나 일정 평면의 넓이를 잴 때 기준이 되는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한 변의 길이가 1로 정해진 정사각형이 단위 정사각형이고 그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넓이를 얘기하기 전에 길이부터 볼게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뼘, 두 뼘, 이 뼘을 가지고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재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왜 뼘으로 쟀을까요? 자가 없거나 정확한 숫자를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건의 길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뼘으로 재요. 자, 이 테이블 재볼게요. 한 뼘. 두 뼘, 이제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이렇게 가요. 그러면 보통 사각형은 네 개잖아요. 그럼 이쪽 세로 변을 갈 때도 한 뼘, 두 뼘 또 재요. 자, 그럼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가로의 길이도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잴 수가 있고 세로의 길이 반대편도 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단위 길이로 전체 사각형 책상을 뼘으로 쟀을 때 이 길이의 합은 이 뼘의 개수를 더하면 되겠죠? 네 개로. 자, 이게 단위 길이인데요. 한 뼘의 단위, 이거 단위 길이의 대표적인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단위 길이에요. 자, 그럼 단위 넓이는 뭘까요? 우리 요 테이블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뼘의 길이를 더하면 될까요? 아니죠. 더하는 건 길이고, 넓이는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다섯 뼘이고 여기는 두 뼘이라면 5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넓이는 제곱으로 가고 길이는 더하기 개념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단위 넓이의 단위는 그야말로 단위는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 1아르, 1헥타르 이런 식으로 가요. 넓이의 단위는. 자, 단위 넓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가장 기본인 가로, 세로, 1로 보는 정사각형이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요. 이 기본에서 출발하는 몇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넓이 1을 2분의 1로 줄이는 방법, 삼각형으로 2분의 1 접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2분의 1.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위의 아웃라인은 정사각형이에요. 닮은꼴로 넓이를 2분의 1로 줄이는 방법. 이것만 우리 종이접기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잘 알아도 종이접기를 한 보람은 있는 거예요. 자, 1인 정사각형을 넓이 2분의 1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자, 방석접기를 하면 돼요. 그럼 왜 방석접기를 하면 넓이가 2분의 1로 되느냐?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두 겹이 됐잖아요. 그대로 두 겹이니까 넓이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의 단위 넓이라고 요번엔 써 있어요. 꼭 정사각형만은 아닐 수 있죠. 예를 들어, 커다란 그 대지의 면적이 육각형에 가깝다. 그러면 육각형을 일로 보면 그거 세기가 쉽겠죠? 그리고 만약에 넓은 벽면을 어떤 타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타일이 만약에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을 가지고 단위 넓이를 삼을 수가 있겠고, 또 우리 어린이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앉아 있는 교실의 바닥 면적을 볼 때, 줄자 없이 대강 얼만큼이다라는 걸알 때, 우리 알고 싶을 때 우리 주변에 흔한 A4 용지를 덮어보면 몇 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정육각형을 이제 단위 넓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정육각형 15cm. 여러분들 15cm 있으시죠? 15cm 한장 준비하겠습니다. 양면도 좋겠어요. 양면 색칠. 자, 15cm. 자, 가운데 수직선을 하나 접을게요. 정사각형을 정육각형으로 접는 방법.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90도 꼭지점을 이 수직선 위에 올리고요. 반대편 꼭지점은 뾰족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 어려울까요? 규칙이 두 개예요. 여기 90도 꼭지점은 수직선 상 위에 올리고, 이쪽 90도 꼭지점은 뾰족해지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가운데 수직선에 이렇게 맞춰졌고요. 이렇게 맞춰잡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수직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대문접기. 자, 그렇다면 여기 양쪽에 90도 꼭지점을 중앙에 모을게요. 하나, 둘. 이렇게 모은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집어서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의 종이를 접어서 요 안으로, 주머니 안으로 접어넣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에다 붙일 텐데요. 정육각형의 도형은 무엇으로 분할되어 있을까요? 눈에 딱 보여요. 사다리꼴 1, 2, 그죠? 뒤집어 본다면 정삼각형 1, 2, 3, 4, 5, 6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붙이기 싶은 분은 이렇게 붙이고, 나는 사다리꼴이 나올 거야 하는 분은 이렇게 붙이시고, 저는 사다리꼴로 붙일게요. 정육각형을 붙였습니다. 자, 옆에 글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단위 넓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단위 넓이. 우리는 정육각형을 해볼 거예요. 자, 정육각형의 넓이가 1일 때, 이걸 1로 봐요. 우리 전체. 1로 보았을 때, 뒷페이지, 5페이지 볼까요? 정육각형 넓이 1써 있어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다리꼴은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요거 2분의 1. 2분의 1짜리 접어 붙여야 되겠네. 자, 15cm로 그대로. 자, 이거를 하나 접을게요. 그대로. 조금 전에 육각형 접듯이. 자, 이 과정을 그대로 또 거치고. 꼭지점 뒤집어서 올려주시고. 대문잡기. 자, 그 자리에서 양쪽, 여기 90도 꼭지점을 중앙으로 모은다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그대로 여기 오각형을 또 이렇게 접어주셔서 속으로 넣어준다면 사다리꼴이 될 거예요. 사다리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2분의 1인데요. 이걸 그대로 반을 접으면 되겠죠?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실은 이 주머니 안으로 넣어도 좋겠으나,
주머니 안으로 넣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게 돼요. 그대로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종이에 다니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정육각형을 15cm로 했다면 사다리꼴도 15cm로 적고요. 마름모는 4분의 1 책종이로 정삼각형도 4분의 1로 한다면 15cm, 15cm의 4분의 1은 가로, 세로 7.5cm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접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마름모 사다리꼴 이렇게 붙여요, 여기다가. 사다리꼴 붙였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를 접을게요. 마름모는 7.5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넓이의 단위를 내가 5cm로 할 거야, 10cm로 할 거야 정해서 이런 규칙대로 줄어들면 그대로 6분의 1짜리가 되고 3분의 1짜리가 되고 그렇게 되겠어요. 자, 마름모 접어볼게요. 마름모. 아, 마름모. 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3분의 1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마름모 접을게요. 그대로 아까 육각형 접을 때하고 똑같이 접고 그대로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여기 색깔에 따라 이 색깔 변을 따라서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마름모가 끝났는데요. 요거를 타일 형식으로 집어넣을게요. 도로 전부 피고요. 도로 전부 펴서 마름모만 가운데 남기고. 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처럼 하나 둘 이렇게 마주 보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그대로 마름모 따라서 접으면 돼요. 하나 둘셋넷.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름모 스타일이 되죠. 마름모 타일이 됐어요. 자, 이게 정육각형 안에 3분의 1이에요. 하나,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3분의 1. 아까 제가 4분의 1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 됐죠? 자, 그럼 이게 정삼각형 한번 접어볼게요. 7.5로 준비하시고요. 똑같이. 아까 육각형처럼 마름모하고 똑같이 접어주세요. 마름모하고 똑같이. 마름모하고 똑같이 접어주면. 자, 이것도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도로 피고요. 요거 안에 거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그대로 반을 접어주시고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어주면 정삼각형이 돼요. 자, 이 정육각형 안에 정삼각형은 6분의 1이에요. 6개. 하나, 둘, 셋. 뒤집어 보면 그대로 아까 저는 풀이 붙었지만 6개가 있어요. 1, 2, 3, 4, 5, 6. 6개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육각형 하나, 단위 넓이를 잡은 정육각형 넓이를 1로 했을 때, 사다리꼴 2분의 1, 마름모 3분의 1, 정삼각형 6분의 1이에요. 그쵸?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다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가지 도형을 모두 사용해서 넓이가 5 미만인, 요번엔 대분수로 되는 작품. 자, 5 미만인 대분수가 되는 작품 만들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넓이가 3인 거를 만들 거야. 형태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라. 넓이가 3인 작품을 만들려면 뭐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육각형은 적어도 한개 들어가야 되겠죠? 육각형 1. 그 다음에, 만약에 마름모가 두 개가 들어간다면 또 1이죠. 아니, 사다리꼴이 들어간다면 또 1이에요. 두 개라면. 자, 그럼 1이 남았어요. 1이 남았다면, 마름모를 하나 넣을게요. 마름모 3분의 1. 그러면 요게 몇개 들어가야 될까요? 정삼각형이 몇개 들어가야 될까요? 3분의, 적어도 두 개만 들어가면 3분의 2가 되겠죠? 두 개. 자, 이렇게 된다면 1, 1 이렇게 돼서 3분의 3 하면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는 4가 되는 작품을 만들 거야. 나는 2가 되는 작품을 만들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넓이를 보고 정하신 다음에 디자인을 또 하셔야 되겠죠? 어떤 모양을 만들까? 여러분들 어떤 모양 만들고 싶어요? 육각형으로 들어가는 넓이, 사다리꼴이 들어가고, 마름모가 들어가고, 정삼각형이 들어가되, 디자인만 치우친 게 아니라 넓이 계산을 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됐다면, 자, 요런 걸.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으면 할로윈 호박처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할로윈 호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저는 여기다가 정육각형 1 넣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다리꼴 2분의 1 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름모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름모 넣습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4개 들어있어요. 6분의 4. 이렇다면 6분의 6 플러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4예요. 그럼 이게 몇이냐면 6, 12, 15. 6분의 15. 는 2와 3분의 1이 되겠죠. 2와 3분의 1 이렇게. 2와 2분의 1. 자꾸 계산이 틀렸어요. 2와 12, 2와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저는 요 할로윈 호박처럼 만든 게 2와 2분의 1이고요. 넓이가. 자, 요거는요. 요거는 더 아까 거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일단 규칙이 어긋난 작품이에요. 네 가지를 다 쓰라고 그랬는데 뭐가 없죠? 마름모가 없어요. 그럼 이 작품의 넓이는 정육각형 1, 사다리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합해서 2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이거는 넓이가 2짜리 할로윈. 요거는 넓이가 2와 2분의 1짜리 할로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제시된 단위 넓이를 사용해서 도형을 맞춰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기대가 되긴 되는데 볼 기회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색종이를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할때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하면 우리 종이접기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그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선생님 스스로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욱 보람차실 거고 이렇게 종이접기 교실에 오는 우리 어린이들은 수학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이럴 확률이 아주 높은 과목이 되겠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게 단점이라 언젠간 여러분들하고 체계적인 수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 지도사 과정만 마치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터를 그동안에 준비된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만날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단위의 분수, 단위 넓이라는 약간은 종이접기와 떨어진 것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종이접기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교실이나 교육원에 오는 어린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학을 즐거워하고 잘한다면 선생님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모두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지속적인 강의가 아니다 보니 아무리 제가 체계적으로 하려 애를 써도 단발성인 느낌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알려드리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격이 현재 지도사에 멈춰 있으신데 마스터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걸 모으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했던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 제가 만든 요 할로윈 호박 같은 모자요.
삼각형이 두 개로 2분의 1로 나뉘어 있죠? 2분의 1, 2분의 1이가 한 장이에요. 풀로 붙이지도 않고. 요런 식으로 우리 함께 연구해 보고, 또 같이 애들의, 어린이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우리 교육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